안양 KGC와 창원 LG의 3쿼터 지금 막 그 막이 올랐습니다. 선동은 두 점 뒤져 있는 안양 KGC입니다. 자, 이원대 선수와 윌리엄 선수가 이렇게 투입됐고요. 일단 첫 번째 석점 짜해봤습니다. 네, 슈팅이 좋은 이원대 선수지만 네, 아, 험블 상황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볼 다툼 코너 쪽에서 최현민이 볼을 집어냈습니다. 3대2 아웃넘버 상황 크로스컷 패스 이원대 이번 시도는 어떨까요?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볼을 잡는 과정에서 피스를 올렸습니다. 아, 역시 하나가 안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원대 선수도 이 득점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네. 자, 지금 이 코너 쪽에서 볼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이준이 살려낸 네, 그렇죠? 볼. 김정규 네. 선수가 살려내는데 다시 저거를 실책으로. 네, 아, 양의종의 골밑 투입. 다시 볼을 살려냈습니다. 이원대. 정면 박찬희. 최현민, 양현웅이 함께 코트에 들어선 KGC인데요. 노노 패스, 윌리엄스! 만들지 못합니다. 아, 박찬희 선수가 오늘 작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뛰어난 패스를 여러 차례 선보여주기는 박찬희고요. 오픈 찬스, 대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준의 석점은 실패. 다시 동점 내지 역전을 노리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박찬희, 최현민 밀고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에 패스 내줬고 윌리엄스 두 점! 득점인정 상대방지! 40대 40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사실은 윌리엄스 선수가 아, 지금은 이제 뛰어 들어가서 저 골을 받아가지고 넣는데 네. 등을 지고도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온스의 길렌 워터 선수가 왜 지금 최고 득점을 가면서 잘하냐를 한 번쯤은 다른 선수들도 능력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역시 뛰어난 점은 같은 선수들이지만은 롤 모델을 삼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그렇죠. 있잖아요. 수비가 디나이했을 때 백도어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길레나토 선수가 아주 플레이를 능란하게 당신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한번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한 번쯤은 본받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주는 네. 거죠. 네. 윌리엄스가 추가 대회까지 성공해 내면서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41대40 한 점 뒤져있는 안양 네.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스피드 이후에 볼라샤 최현민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원대 뒤쪽에 최현민에게 전달합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당했습니다. 공격 실패하는 안양 KGC입니다. 아깝죠. 지금은 중심을 잃었는데 네. 아, 저런 찬스를 조금 이제 저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거. 아, 김종규 앞에 아무도 없는데 투 앤드 김종규입니다. 아, 선수들이 이제 빡빡했어요. 저것은 지금 백버스를 안 해가지고 그냥 한 골을 헌납하고 말았네요. 패스 한 방 그리고 덩크슛 한 방 제 역전 창원에 이어집니다. 박찬희 외곽에서 볼 주고받습니다. 이원대 대각 지점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최현민 더블팀 더블팀 패스아웃 샷클락 3초 양의정 오픈 찬스 3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프코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승욱 레이업 짜해봤습니다. 제퍼슨 뒤쪽에 서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양쪽 팀이 거칠게 몸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금년에 달라진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몸싸움을 해줄 때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공간을 창출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더 강조될 법한 네. 올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현민 우선 블락샷 이후에 공격을 실패했고요. 서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네. 몸과 몸이 충돌했습니다. 루키 최승욱 선수가 막을 했는데요.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렇죠. 최승욱 네. 선수도 성장세가 이제 좀 청소년 대표까지 했지만 좀 더디었거든요. 어, 네. 그런데 이제 결국 LG로 오면서 힘도 조금 붙은 것 같고 아, 네. 좋은 모습을 조금씩 지금 나타내주고 있네요. 전종격의 힘이 넘쳐났습니다. 트랜스램. 자, 지금은 확실히 백코트가 늦어지면서 허를 찔리고 말았던 그렇죠. KGC였습니다. 네. 네. 쉬운 득점을 왜냐하면 네, 저 사소한 한 골이 자칫 흐름을 내리막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덩크슛은 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어민 폼페이크 이후에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억울해하고 있는 지금은 김영환 네, 선수가 다섯 속았죠. 네. 네. 공격자는 지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역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울은 다소 이제 안타까움이 따르는 거예요. 아, 지금 코트에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반칙을 범하게 됐고요. 네. 김영환 선수가 세 번째 개인 파울 슛 동작이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KGC는 득점이 빈곤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네.
드리블을 했을 때 몸싸움이 많아진다. 그러면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은 드리블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움직임을 다르게 스크린을 하면서 가져갔을 때 효과적인 득점 방법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짧고 간결한 패싱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포스트를 이용하는 거, 네. 외곽 무빙 이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루키 최승 다시 한번 득점을 노립니다. 이번엔 성공합니다. 저렇게 수비가 허술해서는 안 되죠. 네. 또 윌리엄스 선수가 저 정도는 브락샷을 해줘야 되는데 네.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발 놀림을 봤을 때 상당히 무거워 보여요. 4억점 차로 뒤져있는 난양 KGC 공격이고요. 이원대 스크린 플레이 바우스 패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윌리엄스 자 클럭은 4초 코너 쪽 들어갑니다. 빠른 레이업 자 박찬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또 한 번 코트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네, 김영환 선수인데요. 아 지금은 김영환이 아닌 최승욱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앞선 장면인데요. 자, 최승욱 선수, 아 루키 최승욱 선수가 침착함을 발휘하면서 윌리엄스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윌리엄스 선수가 미치지 못해요. 네. 7득점째 올리게 된 루키 최승욱 선수 22살의 이 어린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가 결국은 오버하게 된 건지. 네. 자, 지금 플로우에 이준 아나운서가 나가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안양 KGC가 지난 경기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44%였습니다. KGC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자유투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태환 위원은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유투에 대한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물론 시즌 초반이라 이른감은 있지만 선수들이 자유투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도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영환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1위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99.9%입니다. 오늘 김영환 선수의 슛 감각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환 선수에게는 아직까지는 자유투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침착함이 있지만은 결국은 강심장이라야 된다는 거. 예. 네, 그 강심장이라는 건 뭐냐면 떨리는 것도 있지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트하게 게임이 전개되고 빠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맥박수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자유투를 할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네. 이랬을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자유투가 지금 부정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산소 없는 높은 산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맥박이 심할 때 결국은 자유투를 빨리빨리 쏘게 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박찬희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고요. 오늘 KGC 선수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10개 자유투 중에 9개 자유투를 성공해 내고 네, 있습니다. SK전을 마치고 나서 네. 자유투에 대한 아마 연습도 많이 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들 그런 것이 논의가 됐을 거로 보여지는 거죠. 네. 박찬희가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46-45 한 점차 승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최현민의 파울입니다. 최현민 선수는 오늘 경기 두 번째 게임 파울, 첫 번째 게임 파울이 지금 선언됐습니다. 3쿼터 6분 17초가 남은 상황. 이제 김종규 선수를 정일환 선수가 1쿼터에 마크해줬고요. 다시 이제 그 바통을 최현민 선수가 이어받은 상황인데요. 최현민 선수가 중량은 더 나가니까 예. 파워 면에서는 이제 정일환 선수보다는 앞선다고 볼 수 있죠. 예. 제퍼슨 돌파 시도 두 명 사이! 자유투 두 개. 윌리엄스와 최민이 함께 마감을 했지만 지금은 파울이 불렸지만 저런 것이 이제 몸싸움으로 간주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퍼슨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앞서 자유투 부분도 그렇고 어떤 심리적인 그 변화 역시도 말씀해 주신 분들이 피할 수 없는 올 시즌의 그 룰 변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룰 네. 변화가 돼서 득점 상승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몸싸움을 허용함으로 해가지고 득점이 한 10점 정도는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KBL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효과면이 금년 시즌이 지나봐야지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제퍼스는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최현민 안쪽에 몸싸움 치열합니다. 윌리엄스와 김종균도요. 투입됐습니다. 더블팀. 줄곧 찼습니다. 정면 오픈 찬스 3포인트. 48-46 안양 실내체육관이 뜨거워집니다. 네, 지금도 좋은 게 하나 나왔지만 윌리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김정규 선수가 더블팀 도움 수비를 간다는 거예요. 네. 반사 이익이 최현민 선수한테 왔다는 거죠. 네. 그 기회를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최현민이었고요. 이제는 추격자가 된 창원의 일지입니다. 정면에서 루키 최승우 밀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노펜스 파울. 루키에게는 성장통일 것 같습니다. 네, 몸싸움이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은 과욕으로 어깨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 네. 거예요. 아, 이런 네. 플레이 하나로 배워가는 루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용감했다는 것은 네, 점수를 후하게 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에 앞선 최현민의 역전 석점포 48-46. 자, 2쿼터 역전을 허용했던 안양 KGC가 3쿼터 다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양 KGC는 윌리엄스와 이원대, 강병현, 최현민, 양의종이 코트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가벼운 돌파치기도 훌륭하시죠! 루키 최현민입니다. 아, 루키 최승우 선수가 이번엔 강병현을 마크해냈습니다. 이 고교 시절에도 올라운드 플레이 전체적인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어느 예. 포지션인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네.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 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샷클럭은 5초, 4초, 강병현 이번엔 직접 해결해 냈습니다. 50-46 넉점차로 앞서가는 안양 KGC입니다. 아, 기선을 또 다시 KGC가 가져가네요. 예. LG가 이 극복을 하지 못하는데. 김종규의 투입됩니다. 최현민의 마크. 치열한 몸싸움 외곽 오픈 찬스 석점 짧았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과정에서 볼을 놓으셨습니다. 강병현 직접 해결을 노립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이번엔 최승욱이 파울 없이 수비를 해냈습니다. 최승욱 외곽에서 바운스 패스 김종규 스피드 모버 베이스라인 돌파 득점. 50-48 9점 차입니다. 사실은 지금 골을 넣었지만 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메시 선수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역으로 이용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김종규 쪽으로만 지금 공격을 돕고 있죠. 네, 먼 거리 슛 실패했습니다. 메시의 리바운드. 오늘 시즌 평균보다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할 것 같은 기세의 창원 LG인데요. 9점 차 다시 한번 동점 내지 역전을 노립니다. 최승욱 외곽에서 메시를 불러세우고 있습니다. 유병은 턴오버 2대 상황입니다. 이원대는 어떤 생각일까요? 윌리엄스 선택! 공격 실패하는 윌리엄스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웃넘버 상황 LG입니다. 김정구가 마무리 찬스입니다. 자, 아, 50-50 동점을 만드는 김종규의 덩크샷이 나왔습니다. 자,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 몸싸움으로 인정이 되는 바람에 예. 결국은 넉점 차이로 벌릴 수 있는 것을 동점으로 가져갔다는 거 자, 아쉬움이 많아요. 아웃넘버 상황을 살리지 못한다면 당연지사 상대편에게 아웃넘버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은 아주 윌리엄스 선수의 조금은 이 심청이 커 보이는 아, 거죠. 예, 이원대 윌리엄스인데 네. 자, 무리할 필요 없었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그냥 받아서 앞에서 바로 포크샷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비를 따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김정규 선수한테 이제 포크샷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김영환의 어시스트 김종규의 두 번째 덩크샷. 또 한 번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50-50 반전을 노리는 두 팀의 이 기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몸싸움을 하는 데서는 LG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만큼 드리블이 이 KGC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네. 승부의 첫 번째 이제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안양 KGC와 창원 LG 첫 번째 마트가 김태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시간대에 오리온스가 전자랜드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전자랜드가 압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네. 것이 이제 결국 이런 것도 지혜죠. 결국 전자랜드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봤지만은 유도훈 감독의 지략이 네. 결국은 이
아직까지는 리드를 지키고 있는 그런 게임 운영을 하고 네. 있다는 거. 안양 KGC는 네. 참 이 선수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오세근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4일날 네. 이제 전역을 완전히 헌대는 이제 발표는 있는데 네. 네. 이제 몸이 만들어진 상태, 그 다음에 부상 부위, 아시안 게임의 후유증 네. 이런 것을 이제 빨리 떨치고 돌아왔을 때, 오세근 선수가 돌아왔을 때 KGC는 이제는 명실상부 우승팀의 어떤 전열이 가다듬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즌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KGC인데요. 네, 그렇죠. 네, 올해는 또 한 명의 또 예비역 병장 이정현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50대 50. 두 팀은 이제 어느 팀이 수비를 더 견고하냐. 예. 53대 50. KGC의 강병현입니다. 이지원 선수가 수비를 했지만 강병현 선수가 이제 노련한 것을 이제 이지원 선수는 나돌리고 지금 스크린. 자, 그래서 어느 팀이 결국은 수비에 더 치중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예. 지혜를 짜내냐 하는 것이 예. 승부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4점짜리 네. 플레이가 되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준의 무리한 수비가 결국은 추가 자유투까지 허용하게 됐고요. 사실 이 넉점 플레이를 완성시킨다면 덩크슛만큼이나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플레이잖아요. 패냈습니다. 강병현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잘 눈에 띄지 않던 강병현 선수였다는 네. 거죠. 조금 더 강병현 선수가 해주기를 바랬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는데 네. 지금 이 4점이 아주 커 보이네요. 예, 스테시도 실패했고요. 이지훈 이제 54대 50 넉점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더블팀에서 로테이트 수비. 예, 유병훈 석점 시대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레슬링. 강병현, 박찬희, 최혁인, 강희종 레슬리가 코트에 들어서 있네요. 자, 레슬리 선수가 저렇게 아웃사이드에서 네. 볼 경우에는 소금만이 없다고 보여져요. 코너에 몰렸는데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패스를 전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하는 수비는 바로 피지컬이 좋은 메시 선수인데요. 박찬희 샷클럭 줄어듭니다. 5초, 4초 레슬리 석점 시도합니다. 높아갑니다. 깔끔합니다. 자, 이게 자 지금 자, 레슬리 선수가 저거 지금 어떻게 보면 슈청이청 네. 아, 일단 김찬 해설위원의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네. 레슬리 석점이었고요. 운이 따른다고 봐야죠, 아, 지금. 네. 네. 박찬희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7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두 팀 사이가 가장 멀리 벌어져 있는 네. 현재입니다. 네. 1차적인 승부의 고비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네. LG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다소 이제 4쿼터가 위험 부담이 많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자. 스텝백 이후에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슬리 선수도 계속해서 슛만 하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조금 더 접근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프로치가 다소 이제 늦은 관계로 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자 더블팀 들어가죠. 네, 지금 메시 선수 대신에 제퍼스에 들어왔고요. 코너죠. 이준의 석점 잘해봤습니다. 리바운드 틈 제퍼스의 터치. 자, 박찬희가 끌어냈습니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네, 우는 결국은 KGC 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들 찬스 제퍼스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추가 자유투를 냅니다. 결국 김종규의 수비가 제퍼스의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농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말 브락샷 김종규 선수가 멋지게 해냈네요. 김종규 또 한 번 성장했습니다. 레슬리 선수도 사실 탄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브락샷을 해야 되는 장면. 자, 일단 수비 성공 이후에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네. 김종규가 이를 허락치 그렇죠. 않았습니다. 엄청난 탄력의 레슬리. 레슬리 선수도 위에. 깜짝 놀랐을 네. 거예요. 김종규 선수의 수비 이후에 제퍼슨의 추가 자유투까지 이어졌습니다. 57대 53 다시 석점 차로 줄어듭니다. 박찬희가 게임을 리딩합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 43초. 흐름을 타고 있는 강병현. 외곽에서 볼 돌립니다. 최현민. 박찬희를 불러세우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샷클럭을 한 자리. 강병현. 웨이트라 이번엔 패스아웃 됐습니다. 외곽에서 대각 지점. 아,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강병현이 14초를 얻어왔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박찬희. 여전히 넉점차. 샷클럭 5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최현민 대각 석점 1초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양희종 선수의 파울입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볼을 갖고 무언의 항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크니컬 파울. 예. 이런 부분들 다소 좀 황당해하고 있는 양의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희 선수가 게임 안정을 세컨드라운드에서 14초에 리셋이 됐을 때 스톱을 시켰거든요. 네. 이 게임을 세트를 했다는 거죠. 네. 이 세팅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왼쪽 윙사이드, 왼쪽 45도의 윙사이드에 최현민 선수가 오픈일 때 그냥 패스를 찔렀어요. 네. 그래서 공격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한숨 돌릴라 그런 것이 결국은 이 급하게 공격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지금 득점 한 점에 자유투 두 개 예, 또 이렇게 지금 내주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죠. 저 테크니컬 네. 파울 하나가 이 자유투 팀 파울에 의한 거 두 개 주죠. 그 다음에 공격권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넉 점 차의 점차가 순식간에 동점 위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렇게 순간적인 잘못이 얼마만큼 큰 화를 부르나 네, 이런 것을 선수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돼. 네. 이동화 감독 등 일단 양의종과 최민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코트에는 장민구 선수와 함께 정인양 선수가 다시 투입이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를 넘겨준다는데 더 네. 이게 KGC로서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또 하나의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57대 56. 자, 지금 자유투는 테크니컬 파울에 의한 자유투 하나. 네. 팀 파울에, 양의종 선수 로즈볼 파울에 팀 파울에 대한 자유투 두 개. 예. 그래서 세 점을 지금 잃은 거예요. 어제 전주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김여범 네.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로 리드를 당하는. 예. 네. 한 번에 이제 넉점차까지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다섯 점을. 아, 지금 제퍼스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코너쪽 김영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슬러 리반서 팀 둘 다 아래는 정인학입니다. 빠르게 KGC로서는 아주 다행스럽죠. 장미호 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레슬리 자 앞쪽에 두 명 선수를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전을 노리는 창원 LG입니다. 코너쪽 대가치전 김영환 페인트전 접근해서 레이업 역전 레이업입니다. 58대 57. 자 좋은 흐름이 결국은 그 이 패스 하나하나가 게임 세팅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화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에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 순식간에 다섯 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내준 안양 KGC고요. 자 김종규의 블락샷 김종규는 높습니다. 먼 거리에서 쏘아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